그래서 득점 확률보다는 득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초고를 양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신동민 선수의 승부치기 촉으로 가겠습니다. 촉 대치 포메이션 자, 3-4-7이고요. 쓰리뱅크 샷을 두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초구 초이스를 바꿨죠? 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약간 작전 실패라는 표정인데. 쓰리뱅크를 안 치네? 네. 이런 생각이겠죠? 신동민 선수 그래도 초구 배치를 잘 해결했습니다. 강하게, 네, 다시 한번 득점. 강하게 곡선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 짧게 승부치기에서도 저런 공을 구사를 한다는 거 보면 정말 배짱이 네. 두둑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강심장의 신동민 선수. 그러면서 이어지는 원뱅크 네. 부드러운 속도만 무사한다면 거의 득점이 되죠. 부드럽게 뱅크샷까지 성공합니다. 스코어 4-0입니다. 지금은 저 속도보다도 더 부드럽게 쳤어야 돼요. 지금 득점은 됐지만 두께가 조금이라도 잘못 맞으면 분리가 크게 형성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다행히 좋은 알맞은 두께가 맞아줘서 그렇지 조금 더 확률을 높인다면 부드럽게 쳤으면 더 좋았다는 거죠. 네. 쿠션은 좀 가깝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많이 짧아졌나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뱅크샷 포함 4연속 득점입니다. 승부치기에서 5점. 대단하네요. 네. 승부치기에서는 또 처음 보는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친 상황도 있습니다. 네. 다시 가나요? 지금은 조금, 넘어갔죠? 네, 길게 빠지면서. 네. 그래도 5점을 만들어낸 신동민 선수입니다.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신동민 선수. 5점을 치긴 했지만 지금 너무나 좋은 공을 주고 들어갔죠? 네. 5라는 숫자. 이제 5대 0에서 따라 붙어야 하는 이상대 선수인데요. 바깥 돌리기. 기회는 한 번입니다. 들어갔어요. 초구는 득점. 득점 네. 이후에 공 배치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네요. 네, 지금 목이 타는데 물이 없어요. 빨간 공. 얇은 두께에서 바깥 돌리기 구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갑니다. 네, 2연속 득점. 이야, 지금 공은 너무 잘친 공입니다. 네. 두께와 당점, 속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상대 선수 대단하네요. 승부치기에서 저런 공을 구사를 할수 있다는 게. 승부치기에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바깥 돌리기. 키스 피했고요. 네. 득점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예민한 두께에서 속도를 살리면서 회전을 살려줬죠. 정말 스트로크 좋네요. 네. 가까스로 키스를 피하면서 3연속 득점.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뱅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네, 원뱅크로 가면 이제 동점이 되는데요. 지금은 적당하게 이제 타격이. 가나요? 네, 여기서 이상대 선수가 뱅크샷에 실패했습니다. 신동민 선수가 64강으로 진출합니다. 타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출발을 해버리네요. 네.
타격이 너무 들어갔어요. 좀 짧게 형성이 되네요. 아, 정말 팽팽했던 경기였는데 승부치기 끝에 신동민 선수가 이상대 선수를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아쉽죠, 이상대 선수. 네. 비록 뭐 초구를 양보를 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5득점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아쉬워하죠. 이상대 선수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이상대 선수가 키스를 너무 신경 썼어요. 네. 마지막 그 원뱅크 넣어치기가 그냥 부드럽게 굴려놓는 느낌만 하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너무나 강력한 타격 스트로크로